정희탁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시작한 2018 대학배구리그 어떤 점이 조금 변화가 됐을까요? 아, 올해 아무래도 신입생은 첫 데뷔전이니까요. 파이팅이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홈팀 인하대학교입니다. 3연패를 달성을 했습니다만 지난 시즌 아쉽게 4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작년에 8연패 레이스 2위를 했지만은요, 인하대학교는 최강의 전력을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년팀 명지대학교입니다. 올 시즌 유독 4학년 학생이 많습니다. 어느 때보다 최고 성적이 요구가 되는 한 해입니다. 그렇습니다. 4학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 때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좋은 성적에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위로 더 높이 올라 올 시즌 대학배구리그 슬로건입니다. 그 첫 번째 비상, 이곳 인하대학교에서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인하대학교의 최천식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 시즌 아쉽게 우승 도전에 실패하셨습니다. 겨우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셨나요? 네, 작년 주축 멤버들이 많이 빠져나가가지고요. 그 자리를 좀 대부분의 시간을 하려 했고요. 뭐 부족한 점은 아직 있지만 그래도 경기가 시작됐으니까 매 경기 최선을 다한다는 데서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작년에 이호건 선수나 차지만 선수 같이 주축 인력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번 시즌 신입생들에게 그 기회를 좀 주실 생각이신가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네, 신입생들한테 기회가 갈 거고요. 또 기존에 경기를 못 뛰었던 선수들한테 기회가 보이게 갈 것 같아요. 그 선수들이 좀 자리를 잘 내고요. 자, 오늘 맞붙는 팀은 명지대학교입니다. 명지대학교에 대한 분석 어떤 식으로 하셨죠? 뭐 보니까 신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세트플레이를 해서 그 블록킹을 분산시키는 데 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인하대학교의 홈경기입니다. 홈경기이니만큼 팬들도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홈팬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도 여러분께 다름없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했고요. 저희 선수들은 또 코트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멋진 경기 부탁드리고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인하대학교의 최천식 감독 만나봤습니다. 네, 명지대학교의 류중탁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즌과 지난 시즌 감독님이 생각했던 것만큼 성적이 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올 시즌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셨나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새롭게 팀을 좀 뭐 빠른 팀으로 이제 좀 연습을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첫 시합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좀 이제 선수들이 그 자극심과 그 흥미를 갖고 좀 작년보다도 좀 더 성적을 좀 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올 시즌 유독 4학년 학생이 많은 상태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을까요? 네, 우리 4학년들이 그래도 또 저학년보다도 또 팀워크도 좋고 그래서 4학년을 주로 이제 4명이 뛰고 있습니다, 지금. 자, 오늘 첫 번째 상대 강팀 인하대학교입니다.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네, 워낙 인하대학교가 이제 우승팀이라서 이제 우리가 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서 첫 게임부터 뭐 이렇게 파이팅으로 해서 패기로 좀 이제 잘 보탬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사실 감독님의 아드님 유윤식 선수가 지금 또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있잖아요. 아드님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보내볼까요? 글쎄요, 뭐 이제 끝까지 막바지까지 왔는데 막바지에서 최선을 좀 다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좋은 성적을 내서 뭐 부모로서 또 뭐 우승을 하는 게 바람이 아니겠어요? 예,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류윤식 선수도 좋은 성적 기대하고요. 오늘 명지대학교도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명지대학교 류중탁 감독 만나봤습니다. 자, 위로 더 높이 올라 올 시즌 대학배구 U리그의 슬로건입니다. 인하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개막전 경기 인하대학교 체육관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감독님 인터뷰를 들어봤지만 양 팀 다 올 시즌 새롭게 또 작년 시간 다른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인하대학교도 최천식 감독이 인터뷰에 얘기했듯이요. 선수들이 많이 교체가 됐어요. 네. 주전 선수도 많이 빠졌다는 얘기지만요. 그렇지만 인하대학교는 또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방 최천식 감독이 어떤 지도 능력으로 봤을 때 전력을 금방 회복할 거로 봅니다. 사실 인하대학교가 지난 시즌 정규리그 2위를 했습니다만 경희대학교에게 4강전에서도 덜미를 잡혔어요. 그렇죠. 4강전에서 잡혔지만은요, 선수들이 3연패를 달성 못한 거는 좀 아쉽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에 맞서는 명지대학교 최철식 감독이 상대에 대한 분석을 했을 때 높이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말씀을 그렇죠. 하셨어요. 인하대학교에서 명지대학교 높이가 아무래도 부담은 되겠지만요. 그렇습니다. 또 인하대학교로서 센터들 좋은 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얼만큼 캐치를 잘해서 높은 브라킹을 뚫느냐 그것인데요. 관건입니다. 그렇습니다. 명지대학교는
제가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오프닝 때도 말씀드린 만큼 4학년 선수가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시작이 굉장히 네. 선수들의 분위기를 집중시키는데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유중탁 감독이 인터뷰에서 빠른 플레이 연습을 많이 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또 키 큰 선수들이 빠른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WCV가 안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WCV가 잘 됐을 때 연습하는 만큼 된다 그러면은 오늘도 좋은 경기 결과가 기대되죠? 그렇습니다. 2018 쿠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일정입니다. 예선은 총 66경기고요. 2018년 3월 22일 오늘부터 6월 9일까지 전반기 그리고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후반기 경기가 진행이 되고 6강 토너먼트는 9월 20일부터 21일 양일간 진행이 되며 10월 중에 챔피언 결정전 3전 2선승제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지난 시즌은 홍익대가 전승 우승을 차지했죠. 전승을 했고요. 네. 또 홍익대도 리그전하고 페널티 레이스하고 최강전 다 우승했기 때문에 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홍대로도 아주 축하할 일이고요. 또 이 프로 배구가 이제 막바지 치닫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프로 배구가 끝남으로 해서 또 대학 배구가 또 시작돼서 활성화가 일어나면 배구 팬들의 많은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보이십니다. 오늘 대한항공과 삼성화재 플레이오프 3차전이잖아요. 그렇죠. 3차전과 플레이오프 3차전과 이제 최종전 남아있는데 어느 팀이 올라가든 간에 하여간 좋은 경기가 기대되죠. 그렇습니다. 네. 인하대학교의 벤치 모습인데요. 관전 포인트 우승 되찾기 프로젝트입니다. 말씀해드린 대로 작년 시즌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면서 올 시즌 그 빼앗긴 우승컵을 다시 되찾아오고자 하는 최선식 감독의 의지가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선식 감독 오늘 개막 첫 경기가 아무래도 이번 대학 유리그 2018 리그에 스타트가 아마 좌우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전력 누수를 막아냅니다. 세트였던 이호건 그리고 주 공격수였던 차지환 선수가 빠졌습니다. 이 두 선수의 공백을 어떻게 메꿔주느냐가 인하대학교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홍기선 세타라든가 다른 또 세타가 있지 않습니까? 세타들 인하대학교는 항상 좋은 세타가 있기 때문에요. 세타의 누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차지한 공백은 좀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명지대학교입니다. 올해는 6강 반드시 간다. 어느 때보다 강해진 높이 또 강해진 선수 구성원으로 작년과 재작년 시즌에 서름을 한번 씻어보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젊게 구성된 팀 패기로 승부하는데 4학년도 맞지만 1, 2, 3학년의 구성원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퍼져 있습니다. 명지대학교가. 그렇습니다. 명지대학교도 많은 선수를 지금 16명 선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력이 예비 전력도 백업 요원도 많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명지대학교 선수들이 제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명지대학교는 오늘 선발 라인업이 거의 2m에 육박하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높이로 인하대학교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얘기인데요. 선발 라인 한번 살펴보죠. 라이트의 도건우, 세터의 김재남, 센터의 조성현, 레프트의 이어성, 센터의 배성근, 센터의 김동선 선수입니다. 이 김동선 선수의 키가 2m 2cm예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키가 신장이 좋고요. 그리고 이어서 인하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도 화면 오른쪽에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레프트의 임승규, 세터의 홍기선, 센터의 송원근, 라이트의 한국민, 라이트의 김성수, 레프트의 원빈 선수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이 세터의 홍기선 선수죠. 그래서 홍기선 선수가 지금 오늘 데뷔전인데요. 대학교고 데뷔전이지만은 그래도 뭐 1학년 아닌 1학년이죠. 그렇죠. 그래서 또 경험은 충분히 있고요. 오늘 그래도 경기가 아마 긴장은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1학년 아닌 1학년이라는 말씀은 사실 원래로 따지면 올 시즌이 2학년이잖아요. 그렇죠. 2학년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캐리어에서는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홍기선 선수가 작년 시즌 이호건 선수의 공백을 어떻게 메꿔주느냐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1세트 경기 화면 오른쪽에 하얀색 유니폼을 입은 팀이 홈팀 인하대학교, 화면 왼쪽에 푸른색 유니폼을 입은 팀이 원정팀 명지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명지대학교의 서브부터 경기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팀의 리베로는 명지대학교는 김성민 선수, 인하대학교는 이상혁 선수입니다. 주심은 박재환 주심, 부심은 이재선 부심입니다. 자, 명지대학교의 12번 이어송 선수부터 1세트 경기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개막전 경기인 만큼 강력한 강팀이었던 인하대학교의 아성을 명지대학교가 높이로 무너뜨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어송의 서브. 강 서브 들어가죠. 올려줍니다. 왼쪽에서 득점 성공. 네,
첫 번째 득점 이나대학교가 1대0으로 앞서갑니다. 한국민 선수요? 그렇습니다. 네. 라이트였던 한국민 선수 195cm고요. 서브 리시브도 좋았고 실 첫 득점에서 분위기를 가져오는 이나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송산고등학교 출신이고요. 홍기선 선수와 송산고등학교 같이 호흡을 맞춰봤기 때문에요. 호흡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홍기선의 서브 왼쪽 그대로 밀어넣기 한국민의 득점 2대0. 지금은 토스가 좋지 못했어요. 명지대학교가 김재남 쳤다 연결이 정확하지가 않았죠. 그렇습니다. 또한 한국민 선수 잘 처리해줬고요. 그대로 네트 넘어가면서 한국민이 밀어넣기 득점으로 성공했습니다. 서브는 계속해서 홍기선 왼손으로 올려칩니다. 오른쪽 도건우 도건우 선수 그대로 나갔습니다. 벗어나죠. 스코어 3대0. 초반에 명지대학교가 실책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토스와 도건호 선수의 스파이크가 나가면서 3대0으로 인하대학교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서브는 홍기선. 왼손으로 목적타. 살짝 흔들렸죠? 도건호 그대로 넘깁니다. 이번엔 중앙으로! 디그 성공. 왼쪽에서 명지대학교. 다시 한번 디그 성공. 넘어갔고 네, 득점 성공. 이번엔 명지대학교 랠리가 길어졌습니다만 배성균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명지대학교의 첫 번째 득점 배성균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3대1. 서브는 조성현. 멀리 그러나 서브 범실 인하대학교의 득점 4대1. 초반이지만 명지대학교 선수들이 조금씩 힘이 들어가 있네요. 조금 흔들리죠? 네. 인하대학교 서브입니다. 김성수. 아무래도 원정 경기다 보니까요. 코트에 대한 적응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상대가 또 강팀이잖아요. 그렇죠. 김재남 속공. 유상혁 리베로 잘 받아줬고요. 찬스볼 왼쪽. 그렇죠. 그대로 꽂힙니다. 네. 임승규 선수요. 임승규의 득점으로 스코어 5대1로 앞서가는 인하대학교. 임승규 선수 3학년 선수고요. 190cm 송상고 출신입니다. 왼쪽에서 대각선 빈 곳을 보고 정확히 찔러넣고요. 목적타 섭 김재남. 오른쪽 도건우 이번에 꽂힙니다. 세타의 라이트 백어택 좋았습니다. 고데이 도건우가 이 직전 상황에서는 그대로 아웃되는 범실을 범했습니다만 두 번째 공격에서는 확실하게 마무리합니다. 도건우 지금은 때리기 좋게 잘 올라왔죠. 서브 김재남 속공 디그 성공 그대로 넘어갔고 강타! 득점 성공! 임승규 선수 다이렉트 공격 스코어 6대2. 리시브가 흔들렸던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다이렉트 오는 걸 지금 잘 처리할 수 있는 이유는 넘어오는 공을 눈에 떼지 않았던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원빈의 서브 서브 좋죠. 지금은 로테이션 파울입니다. 명지대학교가 이런 간단한 실책을 해버리면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가 버리죠. 그렇죠. 지금은 포지션 폴드인데요. 그렇죠. 네. 도건호 선수가 항의를 하고 있는데 결국 유준탁 감독이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김재남 세타가 스타트가 좀 빨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상대 서브 이전에 움직였다는 그렇죠. 부심의 판정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실수로 이런 범실을 해버리면 분위기가 확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초반이니까요. 또 이제선 부심이 불었는데요. 이 초반에 이걸 잡아주지 않으면 선수들은 무의식적으로 계속 그 포지션 폴트를 범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하대학교가 점수를 획득하면서 7대2 5점 차 초반 분위기는 인하대학교가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속해서 원빈 선수입니다. 유명 배우의 이름과 같아요. 원빈 선수. 그렇죠. 원빈 선수 또 특이한 이름이죠. 저 명지대학교도 이여성 유명한 이여성도 이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원빈의 섭. 블러킹 섭. 오른쪽 블러킹. 블러킹이죠. 송원근. 송원근. 첫 번째 블러킹 득점 8대2 6점 차로 앞서가는 인하대학교. 수원에 있는 수성고등학교 출신이고요. 197 장신이죠.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원빈의 섭. 강하게 네트에 걸립니다. 명지대학교 득점. 원빈 선수 서브는 강력했죠. 이 직전 서브는 플러터 서브를 했습니다만 두 번째 서브는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배성근의 서브.
명지대학교 서브입니다. 배성근. 강하게 올려줬고요. 왼쪽에서 타척. 한국민의 득점. 한국민의 아직까지는 공격 성공률 100%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까지 준비하고 있는 한국민. 스코어 9-3, 6점 차 앞서 있습니다. 역시 강한 서브. 그러나 네트를 넘지 못하면서 서브 범실. 네트 서브 범실이지만은요, 네트가 뭐 끊어질더라 흔들 정도로 강하게 구사를 하죠. 그렇습니다. 대학생들의 힘의 서브가 아주 그 돋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9-4, 5점 차 뒤져 있는 명지대학교 김동선의 서브. 목적타로 들어갔고요. 오른쪽을 봅니다. 그러나 블록킹! 도건우의 득점! 도건우 선수 단독 블록킹이죠. 임승규의 자리를 완전히 꿰차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있었고요. 9-5, 분위기를 다시 한번 살리고 있는 명지대학교. 손이 완벽하게 넘었죠. 그렇죠. 김동선의 계속되는 서브. 백태 맞고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오른쪽. 블록아웃. 조성현 선수 이마에 맞았거든요. 강하게 맞았습니다만 일단 임승규 선수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10-5 더블 스코어. 서브는 임승규. 뒤쪽 약간 리시브가 흔들렸어요. 살려냈고요. 그대로 넘깁니다. 이번엔 오른쪽 한국민. 네. 확실합니다. 한국민에게 공이 오면 확실하게 마무리는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국민 선수 지금 백발백중으로 초반에 지금 아주 잘 해주고 있습니다. 6점 차 11-5. 임승규의 서브. 강하게 김성민 쪽을 받고요. 다시 이나대학교 찬스죠. 3단 그대로 넘깁니다. 이나대학교 찬스. 오른쪽. 그러나 이 공을 살리지 못하면서 블록킹 득점. 지금은 서로 미뤘어요. 이나대학교 그렇죠. 선수들이. 정원호 선수와 조성현 선수 콤비 블록킹이죠. 임수규 선수가 살짝 본인이 잡아야 할 공을 밀어주면서 명지대학교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정원호 선수가 잡아냈고요. 둘이 사인이 안 맞았죠. 그렇죠. 이나대학교. 들어왔고요. 이번엔 A석공 중앙 석공으로 득점 성공하는 송원근. 송원근 선수 석공 센터에서 조금 흘러가면서 때려줬죠. 그렇습니다. 홍기선 세타가 높은 데서 잘 밀어줬습니다. 아직까지는 홍기선 세타가 팀에 잘 녹아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입에 딱딱 넣어주죠. 석공을요. 송원근의 서브 길어 보이는데요. 서브에이스. 지금 명지대학교 선수들이 판단을 좀 잘못했어요. 길어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가다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송원근 선수 점프를 살짝 해서 약간은 찍듯이 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끝에서 떨어집니다. 13-6. 멀어지는 점수차. 다시 한번 송원근의 서브. 지금도 좋았고요. 오른쪽 도건우 쪽. 그대로 밀어넣고 찬스볼. 왼쪽에서 거쳐. 이번에 김성수의 득점. 이나대학교는 뭐 한국민 임승규 김성수 가릴 거 없이 골고루 득점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플레이가 아주 고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아주 잘 밀어쳤어요. 계속되는 송원근의 서브. 김성민 왼쪽을 선택했습니다. 블록킹 기대됐고 다시 한번 강 스파이크. 다시 한번 블록킹. 김재남. 이번엔 도건우. 지금은 도건우도 잘 때렸죠. 도건우의 득점. 한국민의 몸에 맞으면서 3번 만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명지대학교는 도건우 쪽으로 공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손 후위 공격이죠. 14-7. 이어송의 섭. 벗어났고요. 너무 길었습니다. 서브 범실. 스코어 15-7. 이나대학교 세터입니다. 홍기선의 서브. 홍기선 선수가 서브를 나고 늘어나가면 한국민 선수가 올라오죠. 범실입니다. 자, 서로 서브 범실을 주고받으면서 이번엔 명지대학교 쪽으로 넘어갑니다. 15-8. 센터 조성현. 4학년 학생이고요.
목적타 서브인데요. 네. 조금 길었어요. 네, 미팅이 정확하지 않았고요. 네,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개막전이어서 그런가요? 긴장을 좀 많이 한 듯한 모습을 그렇습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첫 경기고요. 또 초반에는 범실이 많이 나옵니다. 또 긴장도 하고 또 코트가 적응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왼쪽에서 블록아웃. 좋았죠. 배성근의 득점. 경기대학교 선수들이 득점 이후에 파이팅을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16대 9. 7점 뒤져 있는 명지대학교 수업. 세터 김재남. 경남 군북고 출신이고요. 좀 길어 보이는데요. 더블 컨택이죠. 네, 지금은 명지대학교 선수들이 이나대학교 리시브가 된 공이 조금 길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홍기선 세터가요. 손을 잡았다가 빼버렸죠. 손으로 잡는 척하면서 살짝 잡는 척하면서 그냥 빼버렸기 때문에 쏘고 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더블 컨택 상대에게 점수를 헌납하고 말았습니다. 강한 서브 오른쪽 도건호 쪽이죠. 터치아웃이죠. 자, 터치아웃인데 일단 이나대학교 선수들은 그대로 나간 게 아니다라는 약간의 항의를 해봤습니다만 터치아웃 도건호의 득점입니다. 17대 10 7점 차. 배성근 강하게 근데 리베로를 받고요. 근데 왼쪽에서 득점 성공. 임순규의 득점 18대 10. 자, 명지대학교는 선수를 교체해줍니다. 정다운 선수가 들어오고요. 배성근 선수가 빠집니다. 2학년 학생이고요. 서브는 이나대학교. 강하게 그러나 네트에 맞습니다. 서브 범실. 18대 11, 7점 차. 김동선에서 리베라 쪽을 향했고요. 이번엔 오른쪽 이거 됐고 이번엔 왼쪽 임승규. 네, 아주 강력한 공격이죠. 오른쪽 한국민, 왼콽 임승규. 이나대학교의 공격 라인업입니다. 19대 10, 19대 11, 8점 차. 임승규의 서브 강하게 살짝 흔들렸고요. 왼쪽 이게 됐고 이번엔 한국민 들어왔죠. 들어왔습니다. 네. 20대 11 9점 차 크게 앞서 나가는 이나대학교. 백어택 공격이요. 엔드라인 쪽으로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는데요. 상대가 막을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렇죠.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태, 노마크 상태, 노터치 상태로 들어옵니다. 임승규의 서브 오른쪽 도건우 들어왔습니다. 명지대학교는 도건우가 차근차근히 득점을 성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20대 12 8점 차. 세터를 교체해줍니다. 김재남이 빠지고요. 손준영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왼손 섭 리베로 쪽 그리고 석공 블락킹. 조성현 20대 14 6점 차. 서브는 도건우. 지금 불안했어요.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냥 오른쪽 지게 됐고요. 손준영 올려줍니다. 이 석공 행운의 득점. 조성현 정확하게 맞지는 않았는데요. 네. 빠른 플레이를 득점을 연결시켰어요. 살짝 빗맞은 공이 득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최철식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어요. 네, 제대로 맞았어도 뭐 득점이 될 뻔했습니다만 블로크를 살짝 피해서 의도했다면 엄청난 기술인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공이 조금 얕았고요. 네. 또 손준영 세터요. 교체 투입해서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죠. 그렇죠. 네. 손준영 세터가 김재남 세터와 교체가 되면서 코트를 네. 받고 있습니다. 1학년 학생이고요. 순천 제일고 나왔고요. 신장은 193. 아주 신장도 좋습니다.
명지대학교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키가 굉장히 커요. 그렇습니다. 이나대학교에서는 그 신장을 뚫기 위해서는 정확한 서브 캐치와 빠른 플레이인데요. 공격력이 원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건욱 선수가 겹쳤는데요. 왼쪽 그대로 나갔습니다. 터치아웃이죠. 아 그러나 터치아웃이 선언이 되면서 명지대학교 선수들은 항의를 하고 있고요. 대학배구는 비디오 판독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조성현 센터 주장이요. 노터치라고 얘기하지만은요. 결국 류종탁 감독이 선수들의 이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을 좀 달래려 주려고요. 불렀죠. 21대 14 7점 차입니다. 이전 득점이 명지대학교 득점이 됐다면 5점 차로 좁혀질 수 있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상대가 네. 또 아웃성 범실성으로 득점을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요. 명지대학교에서는 4개가 올라갈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예, 브라킹의 박재환 주심은 살짝 맞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이나대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김승빈 원포인트 서버 목적타 왼쪽으로 블록아웃 이여송의 득점. 이여송 선수 21대15 6점 차. 김승빈 선수가 다시 나가고 송원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서브는 명지대학교 이여송. 강한 서브 에이스. 아직 끝나지 않은 1세트. 이효성 선수 전에서 공격 성공시켜주고 서브 포인트 내줬거든요. 21대16 이제는 5점 차. 이나대학교 임승빈 선수와 수비 강화를 시켜주고 있죠. 계속되는 이효성의 서브 이수범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네트에 걸렸습니다. 22대16 하덕호 선수가 원포인트 서버로 들어왔습니다. 이나대학교 너무 약했어요. 22대17 이제 명지대학교 센터 조성현 4학년 학생입니다. 뚝 떨어지죠. 왼쪽을 택했습니다. 한국민의 득점. 벗어났죠. 그러나 나갔어요. 네. 사이드라인으로 꼬리가 조금 길었습니다. 점수차를 야금야금 좁혀 들어가고 있는 명지대학교 22대18 넉점차. 오른쪽 라인을 살짝 바깥으로 나가면서 본인도 인지를 했습니다. 계속되는 조성현 석공으로 원빈. 배구를 잘하면 또 원빈처럼 생겨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센터인 하덕호 선수 그렇죠. 에이큐를 과감하게 올려줬습니다. 23대18 이제 5점 차. 똑같이 이석공 이번에도 행운의 득점. 김동선 살짝 밀려 맞았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원체가 혼자서 때려주기 때문에요. 연타성이지만 수비하기가 어렵습니다. 명지대학교 스톱 네트에 걸립니다. 이러면서 세트 포인트 24대19 결국 손준영을 빼주고 김재남 선수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손준영 선수는 신장이 좋기 때문에 전일댁에 자기 몫을 다 했죠. 원빈에서 네트에 걸치네요. 24대20 역점차. 배성근 이나대학교의 1세트를 마무리할 수 있는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강한 서브 오른쪽 한국민 쪽
나블락아웃 이렇게 되면서 1세트 인하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 25대 20으로 인하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확실히 명지대학교가 높이에서 앞섰습니다만 인하대학교가 역시 강팀답게 오른쪽에 한국민, 왼쪽에 임승규 선수를 골고루 이용하면서 득점 분포를 다양하게 가져갔던 것이 주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좌우에서 공 강타가 터져졌고요. 또 홍기선 세터 1학년이 벌분을 잘 해줬죠. 그렇습니다. 예. 반면에 명지대학교는 범실이 좀 많았어요. 서브 범실과 또 포지션 폴트까지 내줘서는 안 될 점수를 많이 내주면서 인하대학교에게 분위기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 범실이 명지대학교로서는 만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조금 쉬었다가 2세트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다시 인하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자, 1세트 인하대학교가 명지대학교가 25대 2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기록 측면에서 어떤 점이 좀 유효했나요? 아무래도 한국민 선수 라이트 백어택이라든가 라이트 공격이요. 그 공격을 막지 못했죠. 명지대학교에서는요. 또한 초반 범실이 나오면 해서 승기를 내줬고요. 또 인하대학교 세타가 처음 올해 이제 데뷔전이지 않습니까? 대학교 네. 데뷔전인데 아주 첫 데뷔전을 잘 치렀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홍기선 선수죠? 그렇죠. 홍기선 세타죠. 네. 네. 또 방금 또 아버님이 인사를 하고 가셨네요. 그렇습니다. 홍사웅 그 하성시 배구협회 전무이사고요. 경기도 협회 이사들이고요. 아들 경기 보러 응원 왔죠? 그렇습니다. 네. 자, 양팀의 라인업은 1세트와 동일합니다. 명지대는 도건우, 김성민, 조성현, 김재남, 이여성, 배성근, 김동선 선수고요. 인하대는 임승규, 이상혁, 송원근, 홍기선, 한국민, 김성수, 원빈 선수입니다. 또한 홍기선 동생도요. 지금 송산고등학교에서 레프트 주 공격수입니다. 아주 신장도 좋고요. 아주 좋습니다. 장래성도 촉망됩니다. 자, 2세트는 인하대학교의 성공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홍기선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죠. 그렇습니다. 홍기선 선수 아마 아버지가 왔던 걸 알면은 조금은 어깨 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2세트 시작됩니다. 홍기선 왼손 서브 오른쪽을 택했고요. 공 살려내지 네, 못했습니다. 성공입니다. 결국 도건호 선수의 공격이 이제 블로킹에 예. 막히면서 김성수 선수죠. 그렇죠. 인하대학교 예. 득점 1대0. 인하대학교도 블로킹 벽이 탄탄해 보입니다. 타이밍, 블로킹은 높이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브도 좋았고요. 25 약간 흔들렸고요. 오른쪽 연타 끝나 블로킹. 이번은 한국민 선수요. 한국민의 득점. 첫째는 홍기선 세터 서브가 공격이 좋았고요. 서브 공격이요. 서브 코스를 잘 정확하게 때려줬고 캐치가 흔들리는 사이에 투 브로킹도 잡아내버렸죠.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홍기선의 서브. 이번엔 조금 길었습니다. 서브 범실 2대1. 명지대학교 첫 번째 득점입니다. 대학배구에서는 이 범실을 줄여야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대학교 1, 2학년들 어린 선수들은 미스가 많이 나죠. 조성현의 서브 뚝 떨어지죠. 이상 오른쪽 김성수 들어왔습니다. 김성수 좋았죠. 이번엔 정확하게 엔드라인 끝에 걸치면서 3대1 2점 앞서가는 인하대학교.
득점 성공한 김성수의 서브 목적타. 20이 약간 흔들렸고요. 아, 지금은 의도적으로 밀어쳤죠. 네, 배성근 선수 제치죠. 3대2 상대 블로커의 손을 보고 쳐내기겠죠. 네, 배성근의 득점. 서브는 김재남. 김성수 쪽으로 향했고요. 공기선 한국민을 선택했습니다. 기구 성공. 3단 배성근. 이번엔 인하대학교 찬스. 왼쪽에서 블록아웃. 임승규의 득점. 스코어 4대2. 한국민이 막히면 임승규가 풀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임승규 레프트죠. 왼쪽 공격수고요. 원빈의 썩. 오른쪽. 도건우 선수 공격 성공. 지금은 도건우의 득점이죠. 터치넷 범실이죠. 아, 인하대학교의 송문 선수 터치넷 범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명지대학교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스코어 4대3. 배성근. 홍기선 왼쪽. 네, 아주 토스 좋았죠. 블록아웃. 임승규의 득점. 임승규 한국민은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5대 3. 지금 넘어지면서 홍기선 쐈다가요. 저 사이드에서 사이드까지 밀어졌죠. 아주 힘든 그런 토스지만 잘 나갔어요. 한국민의 강한 서브. 에이석공 살려냈습니다. 임승규. 이번엔 명지대. 오른쪽 블록킹. 송원근. 임승규 송원근 콤비 블록킹입니다. 분위기를 가져오는 송원근의 블록킹. 6대3. 한국민의 강한 서브. 이번엔 나갔습니다. 살짝 나가면서 명지대학교의 득점. 2m 2cm를 자랑하는 명지대학교 김동선의 서브입니다. 살짝 흔들렸죠. 명지대학교 찬스볼. 에이석공 꽂힙니다. 조성현의 득점. 약속된 플레이였어요. 그렇습니다. 속공인데요. 조금은 인하대학교에서 리시브가 흔들림을 해서 명지대학교 반격 찬스를 잡았었습니다. 그 김동선 선수가 이 높은 곳에서 서브를 아까처럼 그렇죠. 강하게 치르면 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민 이번엔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 왼쪽 구석을 찌르는 한국민의 득점. 스코어 7대5. 임승규의 서브. 강하게 백태 맞고 넘어갔습니다. 왼쪽에서 블록아웃. 이여송. 역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블록킹은 높이가 아니라 타이밍. 이나대기가 일단은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잘 막아내고 있죠. 7대6 한 점 차에서 도건우 웨섭. 박경민 받아주고 에이석공 들어갑니다. 좋았습니다. 성원군. 스코어 8대6. 오픈 공격이 상대에게 간파당했을 때 이 속공 공격 성공을 하면 그만큼 분위기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캐치가 이루어지면은 속공을 오르면 성공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명지대학교 연타로 밀어놨고요. 겹쳤습니다만 한국민 2단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김성수의 득점. 홍기선 선수가 넘어진 사이에요. 한국민 선수가 재빠르게 와서 토스해줬죠. 그렇죠. 네, 공격 주포 공격수라면 저런 희생도 또 해줘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시야가 넓다는 얘기죠. 9대6 석점차. 송원근의 서브 살짝 넘어갔고요.
한국민이 기급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호흡이 맞지 않았고요. 동진학교 2단 왼쪽에서 이하성 들어왔죠. 안쪽으로 깎아내렸습니다. 9대7 각도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재치있게 빈 공간을 정확히 노렸습니다. 이어송에서 김성수를 받고요. 그리고 김성수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배성근의 실책 범실이죠. 지금은 타임 맞추기가 조금 어려웠고요. 또 너무 힘이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높이 올라오는 볼이고 배성근도 맞추기가 조금 쉽지가 네. 않았어요. 승을 가져간 이후에 아차 싶었습니다. 10대 7 네. 홍기선 다시 한번 배성근 이번엔 블로킹 네, 한국민 이전에 범실이 아른거렸을까요? 네 한국민에게 막힙니다. 11대 7 그렇죠. 욕심이 마음이 또 강타를 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꽂다 보면 이렇게 와장창 떨어지죠. 한국민이 그걸 잘 간파해냈고요. 네. 홍기선 멀리 이번엔 오른쪽 나갔습니다. 범실입니다. 도건호까지 공격을 잘해왔던 도건호까지 범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5점 차 12대 7 결국 류정탁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그렇습니다. 작전 타임을 쓸 수밖에 없고요. 2세트에도 초반에는 접전이었지만 지금 밀리지 않습니까? 네. 7대 6까지 따라왔었는데요. 네. 도건호의 공격 나갔어요. 블로커도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만 도건호 선수도 조금 공격 이후에 의아한 반응을 좀 보이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미팅이 정확하지 않았고요. 그만큼 백어택 공격이기 때문에 공이 조금 빠져나가면은 공을 완전 제압하기가 힘들죠. 자 이제 인하대학교 1세트를 가져갔던 인하대학교 2세트도 가져간다면 3세트 조금 더 여유롭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홍기선의 서브 왼손으로 살짝 길었어요. 지금은 김재남의 재치있는 플레이 2단으로 넘겼죠. 그렇습니다. 세트 패스 페인팅 재치죠. 12대 8 넉점 차 조성현 자 지금은 김성수와 또 박경민이 겹치면서 명지대학교 행운의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인이 맞지 않았고요. 저렇게 플루트 서브가 들어오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른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그렇죠. 또 같은 코스를 공략할지 이번에 중앙을 선택했습니다. 오른쪽 김성수 맞았습니다. 아 그러나 심판의 판정은 그대로 나갔던 판정. 12대 10 두 점 차로 추격하고 있는 명지대 결국 최천식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지금 최천식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부르자마자 선수들에게 입을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인을 네. 크게 외치라는 얘기죠. 맞지 않고 그대로 나가는 모습. 또 코트 안에서 더 파이팅을 해야 되고 어떤 뭐 사인할 때도요 누가 잡겠다고 미리 약속 사인도 돼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서브 네. 리시브 과정에서의 서로 미루는 과정 그 부분을 지적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섯 점 차까지 벌려졌던 점수 차가 이제는 두 점 차입니다. 여기서 명지대학교는 또 잘 이끌어 가야 돼요. 또 다시 벌어지면 또 추격하기가 힘들어지죠. 네, 점수 차를 더 좁혀야 되겠죠. 조성현의 서브. 역시 플러터로 왼쪽 한국민 쪽 살려냈습니다. 배성근 이걸 살려내는 이달대학교 한국민 득점 성공. 한국민의 멋진 공격과 박경민 리베로의 아주 수훈이죠. 이건 박경민이 0.5점은 살려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렇습니다. 거의 바닥에 다 떨어진 상태에서 그것도 올렸지 않습니까? 13대 10 한 점 차로 추격 당할 뻔한 그 순간에 박경민이 살려냅니다. 석공으로 네. 그나 블러킹 한국민
최천식 감독의 작전 타임 이후에 연속 2득점 14-10. 브라킹 성공이고요. 다시 나오죠. 이 장면이에요. 네, 박경민 아주... 선수의 숨막히는 딕. 연타로 밀어넣습니다. 공기선 왼쪽 블록아웃. 터치아웃이죠. 임승규의 득점. 어느새 5점 차 15-10. 서브는 김성수. 아, 리시브가 불안했죠. 그리고 살려냈습니다. 더블 컨택이죠. 조그만 실수가 쌓이다 보니까 명지대학교가 경기 운영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경민 리뷰로요. 그 한 점 때문에 점수가 이렇게 또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 점 이상의 어떤 효력을, 위력을 발휘하죠. 16-10. 오른쪽을 선택했고요. 네, 벗어났고요. 이번엔 그냥 나갔다는 주심의 판정인데요. 도건호 선수는 맞았다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만 심판의 판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스코어 17-10. 계속되는 김성수. 백태 맞고 그대로 나갔습니다. 서브범실. 오래간만에 나온 명지대학교의 득점 17-11. 김재남의 서브. 이번엔 들어왔어요. 서브에이스. 4명의 선수가 동시에 길을 비켜줬습니다만 오른쪽 사이드라인에 그대로 걸쳤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약간 잘도 왔죠. 원체 서브가 좋았습니다. 5점 차 김재남. 홍기선. 그리고 강타. 임승규. 18-12. 6점 차. 3학년 학생인데요. 190cm 송상고 출신입니다. 송상고 출신이죠. 1학년 원빈. 지금은 라인을 밟았어요. 오늘 참 기초적인 범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토스가 조금 잘못됐죠. 18-13. 5점 차.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좀 각도를 봐서 때렸습니다만 넘기기엔 조금 여의치가 않았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연결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범실입니다. 18-14. 넉점 차. 다시 좁히고 있는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는 거의 절호의 찬스예요. 이번 기회가. 그렇습니다. 상대가 범실을 해줄 때 점수를 올라가야 됩니다. 이번에도 리시브가 흔들렸어요. 한국민 쪽 강타로 때립니다. 살려냈고요. 이여성이 올려줍니다. 도건우. 범실이에요. 이 중요한 순간에. 아, 그러나 지금은 터치넷 범실. 네, 터치넷 범실로 명지대학교 쪽으로 득점이 인정이 됐어요. 상대가 아웃으로 쳐줬는데 터치넷 범실 지적하면 너무나 좀 어이가 없죠. 가만히 내버려두기만 했어도 인하대학교의 득점이었는데요. 그렇죠. 18-15. 석점 차. 결국 최천식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뭐 끊어주는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보시죠. 올라갈 때, 내려오면서 내려올 때 간단한 판정이죠. 7점 차까지 17-10까지 벌어졌었는데 18-15까지 쫓아온 명지대학교입니다. 서브는 명지대학교가 가져가겠습니다. 정다운의 서브. 박경미 쪽을 받고요. 왼쪽 임승규. 네, 그러나 범실이에요. 지금은 블록코너 맞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높이가 맞지 않았고요. 네, 네트에 맞으면서 선수 교대를 하죠. 18-16. 2점 차. 5번 이수범 선수입니다. 이수범 선수 제천 산업고 나왔고요. 2점 뒤져 있는. 그러나 여기서 이 중요한 순간에 범실이 나오고 맙니다. 19-16. 명지대학교가 같은 흐름을 반복하고 있어요.
쫓아가야 할 때 찬스를 잡았는데 범실로 내주고 말았죠. 그렇죠. 19대 16 석점차. 한국민의 섭. 목적타 섭으로 가져갔고 A 석공 그대로 타격되진 않았습니다. 왼쪽에 이수범 블러커. 네, 이수범 교체에 들어오자마자 중요한 득점을 해줍니다. 20대 16 이번엔 류중탁 감독의 작전 타임. 이수범이 블록과 손을 네, 보고 센터 브록 김동선 선수 2m가 넘는 장신에 맞고 나갔죠. 네. 완전 오버브로킹이 안 되었습니다. 명지대학교는 말씀드렸지만 이 따라가야 할 때 따라가지 못한 그 부분에서 점수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20대 16 역점차. 양팀이 한 차례씩 작전 타임을 가져갔고요. 한국민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3학년의 한국민 강하게 나갔습니다. 이제는 석점차 20대 17 박정민 리베로가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는 이다대학교. 8번 김재환 선수요. 원포인트 서버로 명지대학교 김재환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왼손으로 홍기선 오른쪽 한국민의 선택. 그리고 타척. 후위 공격이요. 21대 17 넉점차. 다시 김동선이 들어옵니다. 교체에 들어와서 멋진 득점을 보여줬던 이수범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서브 좋죠. 오른쪽 도건우. 그러나 이번에 나갔어요. 이나대학교 득점 22대 17. 게스트는 이수범이 섭. 이번엔 들어왔습니다. 이수범 23대 17. 지금 이나대학교는 교체에 들어온 선수들 최천식 감독의 용병술이 기가 막히게 통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선수 교체 투입돼서 제 몫을 다 해주고 있거든요. 다 최천식 감독 작전 성공이죠. 다시 한번 이수범 리시브가 흔들렸습니다. 찬스볼 이나대학교. 이상혁 왼쪽에 네. 김성수 다시 한번 세트 포인트. 24대 17 이수범의 이름이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서브. 강하게 나갔어요. 조금 나갔죠. 24대 18 정말 깻잎 한 장 차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엔드랑 코너가 위치는 좋았지만요 조금 벗어났고요. 도건 웨섭 끝낼 수 있을까요? 왼쪽 김성수를 선택했습니다. 좋았죠. 정확합니다. 2세트 25대 18 이나대학교가 또다시 세트를 거머쥡니다. 자 이번 세트는 중반에 나왔던 이 박경민 선수의 디그 하나가 모든 판세를 바꿨다고 해도 무방해요. 그렇습니다. 엔드랜턴 군방에서 수비 하나가요 이번 세트에 가져온 최고의 분수령이 됐죠. 그렇습니다. 25대 18 마지막 득점 장면인데요. 오른손으로 강력하게 빈 곳을 찔러넣으면서 2세트마저 이나대학교가 가져갔습니다. 조금 쉬었다 3세트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르게 진행되죠? 네? 아르게 진행되죠? 네. 점수도 많이 나고, 점수도 빨리 나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한 손에 이걸 들고 하나 보니까.
네, 여기는 다시 인하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아, 인하대학교와 명지대학교 2세트까지의 경기 결과 2대0으로 인하대학교가 앞서면서 끝이 났고요. 이제 3세트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 왼쪽에 명지대학 네, 그 벤치 뒤에죠. 네. 네, 거기에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프로배구 유명 선수들이 왔죠. 인하대학교 출신들이죠. 뭐 김요한 선수, 네, 오케이저축은 김요한 선수, 손현정 선수, 박원빈 선수도 보네요. 예, 박원빈 선수, 차지환 선수. 아, 차지환 선수도 있네요. 예. 또 작년 시즌까지 뛰었던 선수잖아요. 그렇죠. 지금 선수. 이 시즌 막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 휴가 기간일 텐데 자기 모교 응원하러 또 왔죠. 정말 이 코트에 뛰고 있는 선수들이 또 프로에 진출해서 저기 앉아있는 선수들처럼 또 커야 우리나라 배구도 또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후배들 경기 보면 또 흐뭇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반갑기도 하고. 자, 이제 3세트 진행이 되겠습니다. 1세트는 인하대학교가 25대 20, 2세트도 역시 인하대학교가 25대 18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3세트 명지대학교로서는 기나긴 반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호송부터 이번엔 화면 왼쪽에 명지대학교 이 선수 이호송 선수부터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양팀의 리베로가 자리를 갖추고요. 광희고를 나온 4학년 이호송 192cm. 3세트 경기 시작됩니다. 오른쪽 한국민 득점 성공. 백어택 공격이요. 3세트는 한국민이 첫 번째 득점을 완성합니다. 한국민과 1대0. 홍기순 선수 간의 콤비는 호흡은 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백더스 이후에 오른쪽 백어택. 홍기순의 섭. 에이석공 들어갑니다. 조성현. 1대1 동점. 원정 경기지만 명지대학교 선수 파이팅이 좋죠. 그렇습니다. 네. 승기나 아니면 승그 기선을 잡을 듯 하면 못 잡는데요. 선수들 파이팅을 바라겠습니다. 올 시즌만큼은 확실하게 최고 성적을 내보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조성현의 섭. 일단 올려주고요. 한국민 쪽 오른쪽에서 이어송이 잡아냅니다. 도건유가 그대로 넘기고요. 박경민. 다시 한번 한국민 득점 성공. 네. 2대1. 김재남 선수가 전에서 브라킹 뜨고요. 세타지 않습니까? 네. 위치를 수비 위치를 얘기해 주는데요. 자기가 열심히 뛰어서 손가락이 지금 아프다고 정도로 흔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김재남 오른쪽으로 도건우 백어택 디그 성공. 연타로 밀어넣기 살려냈고요. 이어송이 그대로 넘깁니다. 박경민, 홍기성 거쳐서 임승규 재치있게 득점 성공. 김동선 선수 터치넷 범실이죠. 그렇습니다. 네. 뭐 터치넷이 아니었더라고 하더라도 성공했고요. 네. 인하대학교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3대1. 임승규, 한국민, 원빈 이 세 명의 선수가 인하대학교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김성수 선수까지요. 살짝 불안했습니다. 왼쪽 배성근 살려냈고요. 아, 그러나 이 공을 그대로 넘겨버렸어요. 이상형 네, 리베로 범실이죠. 스코어 4대1. 사인이 맞아 명지대학교는 리베로와 김성민 리베로와 받는 예, 사람들의 호흡이 맞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이상형 리베로와 디그가 좋았습니다. 김재남 왼쪽으로 블러킹 한국민. 3세트는 초반부터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 인하대학교 스코어 5대1입니다. 김성수, 이어송, 김재남, 오른쪽에 도건우, 네. 블록업. 5대2. 김재남의 섭. 살짝 불안했는데요.
강타로 김승규. 코스가 불안했지만 자신의 능력치로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 6-2. 서브는 원빈. 좀 길었어요. 서브 범실. 스코어 6-3. 배성근 선수요. 배성근의 서브 강하게 이동 공격 살려냈고요. 백어택 김성수. 중앙 파이프 공격으로 7-3을 만들고 있습니다. 얕고 후위 공격이지만 얕고 빠르게요. 배성근 선수 기습이죠. 아 김성수 선수도 아 김성수 선수 네, 많은 득점은 아니지만 네. 아주 필요할 때 득점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홍기성 세탁하고 아주 잘 호흡이 잘 맞았어요. 서브는 한국민. 네트에 걸립니다. 7-4. 이제 2m 1cm의 장신인 김동선 선수의 서브. 명지대학교 뒤로 넘어갔어요. 다리 특길 살려냈습니다만 지금은 더블 컨택이 됐죠. 그렇습니다. 홍기선 브로킹의 이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기선 선수 신장이 좋지 않습니까? 장신의 세타입니다. 넘어간 걸 알고 미리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브로킹 정확하게 대어주었죠. 스코어 8-4. 더블 스코어. 네트에 걸렸습니다. 임승규의 서브였는데요. 8-5. 명지대학교 도건우의 서브. 왼쪽을 봅니다. 들어왔어요. 임승규. 임승규 쪽은 확실해요. 9-5. 넉점 차. 김성수 선수요. 아 지금은 송원근 선수입니다. 김재남 왼쪽으로 올려줍니다. 이여송 득점 성공. 좋았죠 이여송. 9-6. 도건우가 막히면 이여송이 풀어주고 있는 명지대학교. 강하게 조금 너무 강했습니다. 이나대학교가 10점 고지를 먼저 밟습니다. 10-6. 세터 홍기선. 김재남 도건우를 선택. 디그 성공. 코스가 불안했어요. 안테나를 건들고 맙니다. 결국 이 2단 토스가 불안하면 공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김성민 선수가요. 무릎을 좀만 더 썼으면 좋은 토스가 갈 수 있었습니다. 11-6. 5점 차. 홍기선 강한 서브.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강 서브 한번 때려봤죠. 11-7. 역점 차. 조성현의 서브. 그대로 넘어갔고요. 연타로 살려냈습니다. 한국민 나갔어요. 아 근데요 또 전에서 또 네터치 범실을 했어요. 그렇군요. 명지대학교가 지금 벌써 네터치가 4개에서 5개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17번의 김동선 선수요. 결국 류중탁 감독이 끊어줍니다. 아마 오늘 류중탁 감독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범실을 줄여라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첫 경기니까요. 범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4개를 들어갈 주고 때 네. 김동선이 자신의 범실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42대 7 5점 차 쫓아가는 흐름에서 나온 범실이 가장 뼈아프거든요. 네네. 상대가 아웃을 쳐줬는데 우리가 나타치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우리 이제 주지 말아야 할 점수를 주고 말았던 명지대학교입니다. 서브권은 인하대학교 쪽으로 김성수 선수가 가져가겠습니다. 이수범 선수와 송웅호 선수 교체 투입됐죠? 그렇습니다. 김재남의 선택 왼쪽입니다. 네. 들어맞았죠? 배성근 12대 8 뭐 김재남 선수도 팀이 뭐 패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적재적소의 공격수들을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배성근 선수한테 레프트 올려준 볼요. 배성근 선수가 물론 잘 때렸어요. 지금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네. 팔을 높이 들어서 시원하게 때려줬습니다. 김재남의 썩 오른쪽 한국민 성공입니다.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13대 8 5점 차 서브는 원빈 강하게 김재남 연타로 블록킹 송원근 송원근의 블록킹도 블록킹이지만 지금도 명지대학교에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범실이에요. 그렇죠. 지금 사인도 조금 안 맞았죠. 14대 8 서브웨이스 서브 포인트 원빈의 자신의 이름 두 글자를 확실하게 알립니다. 15대 8 계속되는 원빈의 서브 이번엔 걸렸습니다. 원빈 선수 1학년이지 않습니까? 네. 포인트 하나 내고 그 기쁨을 감추지를 못했죠. 그러니까요. 네. 첫 서브에 있으니까요. 네. 배성근의 서브 목적타였죠. 오른쪽 한국민 살려냈습니다. 김성민 올려주고 이여송 다시 한번 디그 성공. 이여송 밀어넣기 토건우 계속되는 이여송 나갔습니다. 연속 4번의 공격 그러나 인하대학교는 탄탄했습니다. 16대 9 이주호 선수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13번 이주호죠. 한국민의 썩 김재남 오른쪽 이여송 살려냈고요. 이수범 블록킹 김동선 지금은 김동선 선수가 높은 블록킹을 아주 잘해줬어요. 이런 모습이 명지대학교가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장을 이용해서 상대 공격을 차단시켜 주물해서 사기를 떨어뜨리고 우리는 사기 올라가고 김재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6점 뒤져있는 명지대학교 이제는 범실이 나오면 안되는 상황. 서브 잘 들어갔어요. 다이렉트 킬 살려냈고요. 이주호 쪽 왼손으로 득점 성공. 교체 선수를 통해서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명지대학교 그리고 유종탁 감독입니다. 16대 11 5점 차 남성고 출신입니다. 2학년이고요. 20을 살짝 불안했어요. 오른쪽 한국민 백어택 가만히 놔뒀으면 아웃일 수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살려봅니다. 이번엔 에이석공 디그 성공 다이렉트 킬 김성수가 살려냈고요. 명지대학교 찬스입니다. 김재남의 선택은 이동 공격 이여송. 이여송 선수 가운데로 언제 그러니까요 왼쪽에 있었는데요. 네. 16대 12 넉점 차 잘 파고들었어요. 결국 최천식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부릅니다. 뭐 인하대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끝내야죠. 그렇죠. 더 한 세트를 내주도 주거나 추격을 한다 그러면은 힘드니까요.
또 어떤 뭐 리듬도 뺏길 수 있고 부상도 막 나올 수 있고요. 네. 16대 12 넉점 차에서 일단은 1, 2세트와는 다르게 명지대학교가 소위 뭐 농구에서 말하면 식스맨, 배구에서 말하면 교체 선수 자원을 풍족하게 활용하면서 분위기를 조금씩 조금씩 가져오고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교체 투입된 선수도 오늘요 기량들 기량들 발휘하고 있어요. 16대 12 넉점 차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김주환 선수도 서브가 잘 들어갔고요. 김재환의 왼손 서브. 김재환. 강동민 살려냈습니다. 지금 올렸죠. 김재환 받고 이여성 들어갑니다. 석점 차. 지금은 천장에 맞았어요. 천장 뭐 정확하게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16대 13. 집중력이 만들어낸 득점. 아, 그러나 여기서 범실이 나오네요. 김재환. 17대 13. 넉점 차. 뼈 아픈데요. 이수범의 서브. 김성민을 노렸고요. 오른쪽 이주호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석공! 석공이죠. 조성현 변칙 공격으로 점수를 야금야금 물고 들어오는 명지대학교 17대 14 석점 차. 이주호 살짝 불어냈습니다. 오른쪽 한국민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역시 한국민은 한국민입니다. 18대 14. 김승빈 선수요. 15번 김승빈 선수가 교체 투입됐죠. 송상고 나왔고요. 김승빈의 서브. 김승빈 올려주고 이여성. 돌아가보시죠. 명지대학교 득점. 18대 15 석점 차. 범실이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죠. 이여성.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왔어요. 서브 에이스. 18대 16 이제는 두 점 차.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이여성의 서브. 전환기 김성수. 김성수. 자, 지금은 안테나를 걸쳤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명지대학교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코트에는 들어왔는데 안테나 맞았다는 얘기죠. 18대 17 한 점 차입니다. 김성수의 범실. 최철식 감독의 작전 타임 다시 한번 보시죠. 나오죠. 안테나 밖으로 들어왔네요. 그렇군요. 네. 명지대학교 3명의 블로커가 안테나 안쪽에 블로커 라인을 쫙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심판에게 어필을 좀 해봤습니다. 18대 17 이젠 한 점 차예요. 명지대학교가 확실히 이전 시즌보다는 이 팀원들 간의 결속력은 확실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움직임이요. 결속력과 움직임이요. 좀 빠르죠. 네. 좀 살아있고요. 작년 시즌에는 뭐 양은규 선수 중심으로 좀 운영을 했다면 이번 시즌 확실히 도건우나 이호성 같은 선수들이 좌우 날개에서 확실한 공격을 책임져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호성 올려치고 에이석공 원빈. 이제 이여성 선수가 서브를 뭐 작전 시간 이후라 서브를 맞춰줬거든요. 네. 그 사이에 홍기선 선수랑 잽싸게 빠르게 기습을 해버리죠. 속공을요. 홍기선의 서브. 네, 아주 그 왼손으로 올려주고요. 김재남 A 석공 들어갑니다. 다시 한 점 차. 그리고 김동선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명지대학교. 조성현의 서브. 19대 18 목적타
한국민 아, 득점 한국 성공. 선수 공격 성공인데요. 조성현 선수 수비 범실이죠. 20대 18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그런 공이었는데요. 아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하대학교 김성수 리시버 불안했어요. 김성민이 살려냈고요. 김재남 뒤쪽에서 한국민 득점. 21대 18 석점 차. 점수 간격이 좁혀지자 홍기선수 때는 100% 한국민을 이용해서 득점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요정탁 감독의 작전 타임. 이 추격해오던 흐름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라이트 잘 뽑아줬죠. 아 홍기선 선수의 이 세팅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그렇습니다. 지금 높은 데서 잘 잡아주고 있죠. 또 네. 또한 공 컨트롤이 끝이 살고 변화가 많지가 않죠. 아직 목표분이 부족합니다만 이호건 선수의 공백이 잊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호건 선수 한국전력 가서 지금 잘 해주었죠. 네. 20대 18 석점차. 김성수의 섭 살려냈고요. 찬스볼 인하대학교. 그러나 원빈이 좀 길었습니다. 한국민은 뭐 본인한테 올라올 줄을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원빈 선수한테 기습을 잘했는데요. 원빈 선수가 공을 완전 제압하지를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21대 19 여기서 다시 한번 범실이 나옵니다. 믿었던 김재남까지 서브 범실. 22대 19 세타들이 서브 칠 적에요. 네. 세타의 반대각선에는 우리 주공격수나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브라킹이 좋다는 얘기죠. 네. 그 서브를 잘 적절히 잘 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홍기선 선수 오늘 잘해줬어요. 그렇습니다. 김웅비의 서브 중앙쪽으로 그대로 넘깁니다. 그리고 에이스 공 네, 타첩 송원근 23대 19 약속된 플레이였고요. 김웅비의 두 번째 서브 강한 서브 이주호 맞고 나갔습니다. 23대 20 끝까지 추격하고 있는 명지대학교. 이제 두 점 남은 인하대학교. 명지대학교의 서브입니다. 정다운 선수고요. 여기서 범실. 네, 범실이죠. 이렇게 되면 매치 포인트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24대 20 마지막 서브가 될 수 있을지 한국민의 서브입니다. 강한 서브 들어왔어요.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한국민의 마지막 서브 에이스로 인하대학교가 개막전 경기 3대 0으로 샷아웃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개막전 경기요. 인하대학교 홈 경기를 아주 잘 풀어갔죠. 스타트가 아주 좋았고요. 명지대학교도 지금 명지대학교도 플레이가 그래도 좋은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뭐 레프트 공격력 또 라이트 공격도 잘 활용했고요. 자, 저희는 오늘 경기에 좀 수훈 선수 홍기선 선수를 한번 만나볼게요. 홍기선 네. 선수와 최천식 감독의 인터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부분이 좀 잘 됐던 것 같으세요? 네, 걱정했던 것보다 선수들이 경기에서 좀 집중력이 시한 것 같고요. 뭐 연습한 대로 콤비 플레이가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세트에 홍기선 선수와 또 원빈 선수가 생각보다 잘 해준 것 같아요. 두 선수 어떤 부분이 좀 잘 됐던 것 같으세요? 네, 홍기선 선수 연습 때보다 오히려 경기 때 더 네. 토스를 잘 해준 것 같고요. 원빈 선수 사실 원래 레프트인데 네. 센터로 포지션 교체를 한 거거든요. 예상외로 좀 잘 버텨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한국민 선수는 한국민 선수였습니다. 작년 시즌에도 마찬가지고 자신에게 올라온 건 확실하게 처리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민 선수의 칭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뭐 공격력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직도 좀 세기를 좀 많이 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첫 경기니까 뭐 경기 실수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관중석에 인하대학교 출신 선수들인 뭐 차지환 선수라던가 많은 선수들이 찾아왔는데 이제 코트에 뛰고 있는 선수들도 프로가 또 목표잖아요. 선수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좀 코치를 해주시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형들 보면서 이제 프로의 꿈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형들이 이제 이렇게 관전도 와주니까 많이 힘이 되는 것 같고요. 그 형들 같이 이제 프로 선수가 되려면 지금보다 더 노력해야 되는 걸 보입니다. 아마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경기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목포 원정 경기인데요. 뭐 항상 뭐 어느 팀이라 하든가 똑같이 매 경기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요. 다음 경기도 멋진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하대학교 최천식 감독 만나봤고요. 오늘 경기의 수훈 선수입니다. 인하대학교의 홍기선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승리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첫 경기인데 부담이 많았습니다. 근데 형들 믿고 해서 이긴 것 같아서 기분 너무 좋습니다. 사실 대학교 데뷔전이었잖아요. 네. 많이 긴장되시지 않았어요? 많이 긴장했는데요. 형들이 많이 도와줘서 열심히 했습니다. 자, 오늘 관중석에 지금 또 친구분도 계신 것 같고 아버님도 오셨어요. 네. 알고 계셨나요? 네, 네. 아버님에게 좀 한번 해볼까요? 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저 뒷받침하고 항상 경기장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하대학교 작년 시즌까지 주전은 2호권 세터였어요. 네. 근데 오늘 중계하면서 느낀 거는 2호권 세터의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되고 싶으세요? 뭐 꾸준하게 기복 없이 하는 선수가 되고 싶고요. 호건이 형처럼 잘하지 않지만 열심히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멋진 경기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하대학교 홍기선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경기 인하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 역시 강팀인 인하대학교가 3대0으로 셧아웃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를 3대0으로 아주 쉽게 마무리 지었죠. 스타트가 아주 인하대학교에서 산뜻합니다. 반면에 명지대학교 쫓아가는 흐름까지는 좋았습니다만 결정적인 순간에 범실이 발목을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범실이요. 원정 경기다 보니까 코트 적응도 이런 면에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었죠. 자, 인하대학교는 어떤 점이 오늘 좀 잘 됐던 것 같으세요? 한국민 주 공격수와 또 홍기선 세타 간의 호흡이 잘 됐고요. 인하대학교는 자기네 팀 그 여기가 홈이지 않습니까? 서브도 잘 들어갔죠. 자, 오늘 대학배구 중계 데뷔전이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좀 긴장도 했고요. 또 너무나 이 배구 젊은 배구 대학생들 배구 보게 되어서 해설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영광으로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자, 위로 더 높이 올라 대학배구리그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중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이민석이었고 도움 말씀에 정우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